요즘의 아침 일과는 비슷해. 밥을 먹으며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커피잔을 앞에 두고 책을 읽어. 그런 틈에 네가 보낸 메시지를 받기도 했고 이렇게 편지를 쓰기도 하지. 전예린의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. 무엇인가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. 축제에, 눈에, 꽃 한 송이에, 그 무엇에든지 그렇지 않으면 잿빛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몹시도 가난하고 꿈이 메말라 버릴 것이다. 많은 사람들은 아주 쉽사리 자기의 동심을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사이 한 사람의 스크루지가 되어버린다. 커피에 주문을 거는 일은 기쁜 일이지. 그런 사진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, 좋아하는 책을 나누고 또 서로의 안녕을 바라는 일도, 서로가 스크루지가 되는 일을 부지런히 막아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, 그런 생각이 드는 아침이다. 네, 98초 페이지 오늘은 박선아 작가의 어떤 이름에게 읽어드렸고요. 이 페이지는요, 박가람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평범한 일상이 가까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새삼 소중하다는 걸 느끼는 요즘이에요. 요즘 상황은 나쁘지만 서로의 안녕을 바라고 소소한 즐거움을 사진으로 나누면서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고 있어요. 그 덕분에 저의 요즘 일상은 그렇게 우울하지도 메마르지도 않은 것 같아요.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연락을 주고받으니 오히려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요. 이번 상황 이전에 잘 연락하지 않던 지인들과도 오랜만에 연락하면서 안부를 묻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.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에 시달리며 때론 현실적이고 삭막한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이 들 때도 있었는데, 이번 일을 겪으며 저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 사람들 덕분에 힘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상황이 나아져서 다들 일상을 찾더라도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시간 내서 만나며 마음이 풍족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덧붙여 타고니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슬픔은 있지만, 아유, 마음이 따뜻하네요. 이렇게 목소리로 또 많은 형태로 서로 교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애틋해서 이 모든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몇 해 전에 읽은 책 한 구절을 보냅니다. 서로 스크루지가 되는 걸 부지런히 막아주는 펜타곤과 유니버스가 되면 좋겠어요. 라며 이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. 네, 아, 책의 구절이 정말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. 오늘 대본을 받고 아, 정말 따뜻한 말이다 했는데 보내주신 이유가 더 마음에 들어요. 진짜로. 네, 이렇게 저와 그리고 저희도 그렇고 저희의 지금 만나지 못하는 이 속상한 상황을 가람님께서 저희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서 진짜 기분이 좋고 마음이 따뜻합니다. 네, 그렇죠. 요즘에는 그 평범했던 일상이 평범하지 않게 되었잖아요, 저희한테는.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밖에 잘 나가지 않는 일들을 잘 실천해주고 계시고, 물론 지금 상황을 잘 이겨내기 위한 모두의 합심 작전이지만 그래도 상황이 마음이 아쉽죠.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못 만나고 밖에서 이렇게 날 좋은데 만나서 놀지도 못하고, 그치만 이런 시간들이 저희를 그만큼 더 애틋하게 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저희 펜타곤도 무대 못하는 거 정말 정말 속상했는데, 이로써 이번 활동을 계기로 우리한테 있어서, 우리 펜타곤 그리고 이 무대를 하는 사람으로 있어서 관객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진짜 좋은 계기가 됐어요. 이로써 저희는 정말 좋은 레슨을 하나 받아갔고
그로 인해서 저희 앞으로 5년, 10년 여러분께 보여드릴 그 무대들이 더 소중하게, 더 하나하나 소중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.